단언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중국이 패배를 배랑하는 이들이 아마 앞으로 반드시 후회는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네, 어제 싱하이민 주한 중국 대사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한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미중 갈등에서 미국 편만 드는데 후회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한 겁니다. 오늘 외교부가 싱하이민 대사를 불러서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외교부는 오늘 오후 싱하이민 중국 대사를 직접 불러 항의했습니다. 장호진 외교부 제1차관은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비상식적이고 도발적인 언행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내정 간섭에 해당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박진 장관도 대사의 역할은 우호를 증진하는 것이라며 외교 관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싱하이밍 대사는 이재명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그런 배팅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히 잘 못된 판단입니다. 현 정부가 미중 갈등 국면에서 미국과 보조를 맞추고 중국에 각을 세우는데 불만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싱 대사는 미리 준비한 발언문을 10분간 읽었습니다. 돌발 발언이 아니라 중국의 공식 입장을 의도적으로 공개한 데 무게가 실립니다. 실제 싱 대사의 베팅 발언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It's never a good bet to bet agains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싱 대사의 발언이 나온 같은 날 공교롭게 바이든 대통령도 절대 미국 경제에 반해 베팅하지 말라는 글을 미국 언론에 게재했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